눈을 뻗으며 닿을 수 있게 그대 내게 멀리 가지 마세요. 누굴 찾고 있나요? 그대만 기다리는 사람 여기에 여기 있는데 내가 지켜줄 사람 나만 바라볼 사람 있기도 해요. 내 사랑하는 오직 한 사람 걸어와줘요. 내가 그대만의 빛이 될게요. 내가 지켜줄 사람 나만 바라볼 사람 있기도 해요. 내 사랑하는 오직 한 사람 사랑해요. 그대 한 사람 다음에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아우 박수 치기 딱 좋습니다. 박수! 박수!
아우 신난다. 아우 우리 어르신들 박수 주시네요.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경남도립남해대학 우리 김철원, 박영민 학생의 공연이었습니다. 대위원장, 총학생회장은 어떤 건지 알겠는데 대위원장은 뭐 하는 겁니까, 대학교에서? 지금 과대, 이제 과대표. 아, 과대표? 과대표 중에서 이제 높은 거라고. 아, 그래, 좀 높다 이 말이죠, 그죠? 아, 그렇구나. 그런 자세가 별로 안 좋았구나. 자, 좋습니다. 그럼 박영민, 더원의 겨울사랑 다시 한번 청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그런 나와 닮은 꽃이면은 아픈 사람이죠. 사람다이 배워 보지 못해 잘 알지 못할 걸 나는 알죠. 하지만 그대란 사람 내 운명인 걸 느끼죠. 하얀 눈꽃처럼 바래옵니다. 이제 멈출 수도 없는 듯 더 사랑해. 내 삶이 조각나고 그저 단 한 사람 오직 단 한 사람 거부하지 가창력 좋고, 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우리 남해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의 재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무대에 만나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노래가 없다고 해서 순서를 바꿨는데 노래가 있습니다. 자, 그쵸? 자, 그 전에 네, 이쪽으로 오시고 네, 모니터 중간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녀를 위해, JK 김동훈 그녀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그래서 눈물도 많아요. 빨간 장미보다 하얀 가래를 또 담배 연기 묻혀 싫어하죠. 전처럼 전화를 자주 해줘요. 그녀가 돌아질 때 수화기에 대고 그 노래를 가끔 불러줘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을 테니 I could say I love you. It's tell me deep in my heart. 이제 당신에게 그녀를 보내요. 정말 원하는 건 왜 항상 갖지 못하는지 소중한 건 또 떠나는지 I could say I love you. It's hurt me deep in my heart. 그녀를 잃는다면 나 용서해줘.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해요. 오, 그녀 집 앞에서 멀지 않은 곳 걷기 좋은 곳이 있죠. 가끔 커피를 들고 그녀와 산책하곤 했죠. 그것마저 이젠 당신 몫인 걸요. I could say I love you. It's hurt me deep in my heart. 이제 당신에게 그녀 보내요. 같은 남자라면 내 마음 이해해주겠죠. 누구보다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I could say I love you. It's hurt me deep in my heart. 부디 그녀 곁에 영원해줘요. 가장 잘한 일이 될 수 있게. 잊어주는 거야. 그녀를 위해 없었던 걸로 해요. 이젠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죠. 그녀 위해.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JK 김동훈 보는 줄 알았어요. 아우 노래 잘하죠 그죠?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 너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천천히 내려가시면 되겠고요. 자, 열정 노래방 총 8팀이 참가하셔서 오늘 다 마무리를 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총 3분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전 노래방 3등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등은요. 자, 아우, 혼자서 무대를 너무나 꽉 채워주신 분이죠. 자, 우리 관광문화재단에 계시는 우리 조정인 씨 어디 계십니까? 조정인 씨 3등! 박수 보내주세요. 1등, 2등, 3등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노래방 참가하셔서 세 분이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세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려가 주시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께 또 무대를 다시 한번 풍성하게 채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남해 거주하고 계시는 싱어송라이터 분입니다. 사랑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쳐야 한다라는 노래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바로 가수 우리 강현수님의 무대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현수님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